번째 동작은 덤벨 없이 내로우 스쿼트하고 한쪽 다리 옆으로 열어서 기본 스쿼트 할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가고 올라오며 호흡 내쉴게요. 다리를 모아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너무 모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내로우 스쿼트는 발끝이 11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작이 연결되기 때문에 발끝을 살짝 밖으로 보내서 기본 스쿼트 연결할게요. 허리가 꺾이거나 굽어지지 않게 펴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덤벨의 끝을 손바닥으로 받쳐서 가슴 쪽으로 가깝게 붙여주세요. 스쿼트 내려가서 두 번 바운스하고 올라올게요. 저희는 5kg를 들었지만 개인에 따라 무게를 조절해가면서 따라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가서 바운스하고 올라오며 호흡 내쉴게요. 발끝은 밖으로 보내고 무릎은 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밖으로 보내주세요. 허리가 꺾이거나 굽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머리 위로 만세한 상태에서 스쿼트 홀드 할게요. 스쿼트 할 때 항상 발끝과 무릎은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를 뒤로 보낼 때 허리가 꺾이거나 굽어지지 않도록 체크해 보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자세 조금만 더 유지할게요. 덤벨 가운데를 두 손으로 잡아 가슴 쪽으로 붙여주세요. 크로스 런지하고 옆으로 가져와서 들어볼게요. 발끝은 편안하게 두고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들어주세요. 호흡 마시며 크로스 런지하고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코어 단단하게 힘을 주고 중심 잡으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덤벨은 계속해서 가슴 쪽으로 붙이고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크로스 런지하고 옆으로 가져와서 다리 들어주세요.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해주시면 점점 다리가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계속해서 호흡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스케이트 타듯이 좌우로 크로스 런지하며 바닥 터치해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크로스 런지할 때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지 않게 밖으로 보내면서 할게요. 동작 속도는 개인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동작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계속해서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한쪽 다리씩 뒤로 뻗어 볼게요. 뒤로 뻗으며 다리 쪽 손은 앞으로 길게 뻗고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 손은 엉덩이에 대주세요. 호흡 내쉬며 손과 다리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세요. 반대 손은 엉덩이에 대고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손등이 앞을 향하도록 양손에 덤벨을 들고 허벅지 가까이로 붙여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내려갈게요. 무게는 개인에 맞게 조절해서 따라해주세요. 어깨가 말려서 등이 굽어진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어깨를 쫙 펴고 날개뼈를 모으고 승모근을 내린 상태에서 상체 내려가주세요. 호흡은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올게요. 등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지지하는 쪽 발끝을 세워 고정하고 반대쪽 다리는 구부린 상태에서 뒤로 들었다가 제자리로 가져오고 옆으로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손을 어깨보다 살짝 앞으로 보내시면 손목의 무리를 줄이실 수 있어요. 움직이는 다리 쪽 엉덩이 자극과 함께 지지하고 있는 쪽에도 자극이 많이 느껴지신다면 잘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코어 단단하게 잡아 중심 잡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 지지하는 쪽 발끝 세워 고정하고 반대쪽 다리는 구부린 상태에서 뒤로 들고 제자리 가져와서 옆으로 들어 볼게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지지하는 쪽 다리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 느끼면서 동작 끝까지 힘내볼게요.
덤벨의 양쪽 끝을 잡아서 허벅지 쪽으로 붙여주세요. 한쪽 다리를 살짝 뒤로 보내 뒤꿈치를 들고 상체 내려가 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 다리를 뒤로 보내게 되면 엉덩이 자극이 더욱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내려갈게요. 어깨는 활짝 펴고 승모근을 내려서 갈비뼈 등 쪽 강배근을 단단하게 잡고 상체 내려가 주세요. 단단하게 잡지 않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승모근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등과 엉덩이, 허벅지 뒤쪽에 자극 느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뒤로 보내고 뒤꿈치를 들어 상체 내려갈게요. 날개뼈를 고정하지 않으면 상체가 내려가면서 등이 굽어질 수 있어요. 그럼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날개뼈를 단단하게 모으고 어깨를 내려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 내려가 보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내쉴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고 계속해서 등과 엉덩이, 햄스트링 자극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 덤벨의 양 끝쪽을 잡고 들어주세요. 스쿼트 내려가며 덤벨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가슴 앞쪽까지 들어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팔을 들며 무릎 펼게요. 무게는 개인에 맞게 조절해서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할 때 무릎과 발끝을 밖으로 보내고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보내주세요. 덤벨을 들 때 승모근 힘이 아니라 복부 힘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을 세워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덤벨을 골반 쪽에 두고 양쪽을 잡아 고정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브릿지 해볼게요.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호흡은 엉덩이 올릴 때 내쉴게요. 엉덩이를 조이고 배를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올려볼게요. 엉덩이 높이는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안 올라가는 분들은 바닥을 뒤꿈치로 조금 더 눌러서 올라와 주시고 허리가 너무 꺾이는 분들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을 단단하게 주고 따라해 주세요. 날개뼈로 지지를 잘 해줘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복부, 엉덩이, 허벅지 뒤쪽 자극 유지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덤벨을 내려놓고 브릿지 상태에서 펄스 해볼게요. 엉덩이는 땅에 닿을 듯 내려왔다가 올라와 주세요. 발바닥과 날개뼈로 바닥을 눌러 몸을 고정하고 복부와 엉덩이, 햄스트링의 자극을 느끼며 바운스 해볼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덤벨 가운데를 두 손으로 잡고 덤벨이 배꼽을 향하도록 팔을 쭉 펴서 들어주세요. 다리는 넓게 벌린 와이드 스쿼트로 내려가 볼게요. 호흡하시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을 쭉 펴서 덤벨의 무게를 느끼며 와이드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와이드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힘으로 올라오게 돼서 허벅지 안쪽 살이 가장 좋은 동작이에요. 덤벨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극을 주면서 예쁜 다리 만들어 볼게요. 덤벨 없이 허리에 손을 들고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서 뒤꿈치만 들어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해서 중심 잡고 따라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안쪽 자극과 동시에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면서 혈액을 펌핑시키는데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중심을 잡으면서 몸 전체 근육들을 자극하는 데 좋은 동작이에요. 집중하며 끝까지 해볼게요. 덤벨을 양손에 들어 몸을 붙여 고정해주세요. 발끝에 들어 뒤꿈치만 바닥에 붙여놓고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밖으로 열어주고 엉덩이를 지그시 아래로 내릴게요. 상체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다리는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 스쿼트 할 때처럼 허리가 굽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곧게 펴고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으로 런지 해볼게요. 발끝을 들고 뒤꿈치만 바닥에 고정하고 사이드 런지 할게요. 허리는 곧게 펴고 내려가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는 뒤쪽으로 보내며 아래로 내려갈게요. 덤벨 무게는 개인에 따라 조절하면서 따라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면서 동작 반복할게요. 마지막 동작은 다리를 옆으로 보내며 두 손 모아 사이드 런지하고 팔을 내리며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가면서 반복해주세요. 발끝과 무릎은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따라할게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자극 느끼면서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